이정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가는 길을 몰라서 어디로 갈까 헤매이는 그런 갈림길이죠. 예, 자 한번 갑니다. 자 함께한 자 함자 뒤에 점이 있어요. 함자에 그렇죠? 함자 뒤에 점이 있기 때문에 함을 입을 막아줘야 돼. 함 함 이렇게 이제 해줘야 돼. 예. 함께한 날. 예. 자 다시 함께한 날. 예. 올라왔어요. 이음절 주면서 올라가죠. 함께한 날 마춤 호호 여기 호흡 쉬어야 돼. 많았지만 다시 함께한 날 많았지만 예, 숨은 쉬어주는 것 같지가 않네. 어떻게? 예, 쉰 거예요? 예. 속으로? 자, 호흡이 노래가 아까처럼 천년 역사 소백산에서 처음에 거기 연화봉 봉우리에서 처음에 배운 게 뭐예요? 비로 이 비로 저 그리고 충무로의 밤도 마찬가지야. 사랑한 적도 이렇게 내려가야 되잖아. 내려갈 때는 항상 뭐가 중요해요? 나는 점이 안 내려가요. 호흡이 안 내려가요. 그래갖고 예, 사랑한 적도를 사랑한 이렇게 올려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음이 안 맞아버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호흡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호흡이요. 호흡. 예. 이걸 잘해줘야 돼. 그래야 저음도 내려 사랑한 이렇게 예, 호흡을 한번 한 다음에 내려줘야 돼. 사랑 이렇게. 근데 이게 여기 호흡을 꼭 해주셔야 돼. 예. 함께한 날 많았지만 다시 한번 시작. 함께한 날 많았지만 제가 듣기로는 호흡하시는 분이 별로 안 계신 것 같아. 예, 이어서 가는 것 같아. 가는 길이 다시 가는 길이 타알락던이야. 예. 가는 길이 올라줬어. 이탈락던. 예, 여기다가 다아라고 써야 돼. 다알. 예. 탈락던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시작. 가는 길이 탈락던 서글픈. 자, 이음줄이 쭉 붙었기 때문에 가사를 끌어줘야 돼요. 서글픈. 다시 한번 시작. 서글픈 우리 사랑 우리 사랑 다시 우리 사랑 그것이 끝이 그것이 붙여야 돼요. 예, 그것이 자 여기 16박자짜리야. 그것이 다시다 그것이 끝이었다. 예, 다시 그것이 끝이었다. 이제 그다음 올라갈 거야. 잊을 수 없다 해도 다시 시작. 잊을 수 없다 해도 잘하셨어. 거기는 예 연연석 박 반의 반박자와 반박자가 섞여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수 예 다해 여기가 빠르죠. 잊을 수 없다 해도 세월에 예 자 그다음에 세월에 올라가야 돼. 세월에 묻어야지. 다시 세월에 묻어야지. 자 여기 보세요. 아 책에서 보셔야 돼. 책에 세월에 묻어야지 다음에 이게 숫자로 3자가 있어요. 숫자 3자 이게 뭐예요? 이거 이름을 뭐라 그래요? 셋 있다는 표야. 셋 있다는 표. 예. 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 지금 여기가 반박자짜리가 3개죠? 그럼 몇 박자예요? 반박자가 3개면 한 박자 반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걸 셋으로 묶어놓으니까 한 박자로 줄이라는 얘기야. 한 박자 반에서 한 박자로 줄이라는 얘기야, 이거. 그래서 가사가 이 셋 있다는 표가 나오면 가사가 탁탁 쳐줘야 돼.
예, 묻어야지 묻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세월에 묻어야지. 다시 한번 시작. 세월에 묻어야지. 예, 한 건지 안 한 건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예, 들어가네요. 못 따준 내 마음을 다시 못 따준 내 마음을 접고 접으며 다시 못 따준 내 마음을 접고 접으며 다시 다 못 따준 내 마음을 접고 접으며 내 마음을 보세요. 내 마음 내 마음 여기는 을자가 여기 붙어 있죠. 내 마음을 을 이렇게 되나? 내 마음을 이렇게 되지 않고 여기서 을자 뒤에 음표가 하나 더 있어요. 네? 네. 을자 뒤에 음표 하나 더 있죠? 네. 을로 가는 거야. 을. 예, 네, 이런 걸 예, 네, 이렇게 내려주는 거야. 내 마음을 을. 자, 이런 걸 런 다운이라고 합니다. 음을 내려준다고 해서 다운이야. 런 다운이란 반박자나 아니 반키나 한 키까지 가능한 게 런 다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한 키 내려줬어요. 내 마음을 을. 예. 네. 여기 꼭 치고 들어가야 돼. 예, 여기 체크를 안 해놓으시면 써놓지 않으면 다음에 부를 때 어떻게 불러? 내 마음을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예, 써놔야 내 마음을 이렇게 가지. 예. 자, 못 따준 내 마음을 접고 접으며 쉬고 셋 남남으로. 자, 여기 점이 두 개 있어. 왜 점이 두 개 있어? 점 찍어야 돼. 점 찍어. 남남으로. 예, 네, 다시 시작. 남남으로 가야 할 시간. 다시. 남남으로 가야 할 시간. 자, 두 개에서는 점을 좀 찍어줘서 자기도 노래를 부를 때 가사도 쉬어주는 거야. 좀 찍어주는 거야. 남남으로 가야 할 시간. 다시 한번 시작. 남남으로 가야 할 시간. 그다음에 어디지? 그 다음에 남남으로 가야 할 시간 쭉 쉬어줘. 그 다음에 돌아섰다 아아 돌아섰다 아. 자, 올려줬어요. 여기도 런 업이라고 해요. 아까는 뭐라 그랬어? 런 다운이야. 다운은 반키나 한 키를 내려주는 거. 이거는 반키나 한 키를 올려주는 거. 이건 뭐? 업이야. 업 시켜준다 그래서 올려준다 해서 돌아섰다. 아, 보내야 했. 예, 보내야. 예, 여기도 마찬가지. 셋 있다는 표 들었죠? 보내야 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보내야 했다. 이별에 기로에서 이별의 기로에서. 다시 한번 시작. 이별의 기로에서. 네, 자, 한번 가볼게요.
네. 중간에 있죠. 1절이 중간에 끝났죠. 돌아섰다, 보내야 했다, 이별의 기로에 서에 끝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다섯 마디가 들어갔어요. 다섯 마디가 쉬고 2절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2절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다시 만날 그 인연을 허공. 이걸 왜 2절로 이렇게 나누는지 아세요? 예? 2절을 1절 밑에다 써도 되는데 이걸 왜 2절을 굳이 나눴을까요? 2절을 굳이 나눈 이유는 예, 음은 똑같지만 음표가 틀려요. 박자, 그쵸? 예. 다시 만날, 음은 똑같아. 함께 한 날, 똑같아. 근데, 예, 콩나물이 틀리지. 콩나물 때가리가 틀리죠. 함자에는 점이 있었는데, 여기는 다시를 붙여버렸어요. 다시 만날 그 인연을 허공에 뿌리며,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음표가 틀리기 때문에 1절, 2절로 나눈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2절이 들어가죠. 다시 만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 그 아래 사랑은 과거였다까지 나온 다음에 DS가 써 있어요. 네, DS. 원래는 네, 이렇게 갔는데 그 다음에 잊을 수 없다 해도 1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2절 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다음은 이따가. 자, 2절. 다시 만날 그 인연을, 그 인연을 허공 길어, 그죠? 네. 가는 길이 달랐던, 이렇게 됐잖아. 허공에, 이렇게 돼야 돼. 허공에 뿌리며, 다시. 허공에 뿌리며 울먹이던 너와 나의, 다시. 울먹이던 너와 나의 사랑은 과거였다. 다시. 사랑은 과거였다. 예, 네, 여기까지만 다르면 됩니다. 자, 2절 다시 갈게요. 돌아섰다. 네. 돌아섰다. 어디에 있어요? 네, 자, 보세요. 가사가 여기 빠졌거든요. 지금 책에 여기 가사가 빠졌어. 남나무 가야 할 시간들 밑에. 그쵸? 네. 돌아갈 시간. 돌아섰다. 보내야 했다. 여기인데, 네. 남나무로 가야 할 시간이 남나무로 돌아갈 시간이야. 2절에 돌아갈 시간이 빠졌어요. 돌아갈 시간. 네. 남남으로 가야 할 시간 아래에
남남으로 돌아갈 시간 적어주세요. 어디에? 위에서 네 번째 줄이에요. 네 번째 줄 접고 접으며 남남으로 돌아갈 시간. 예. 네. 그 다음에 가야 했다, 잊어야 했다. 여기가 틀린 데가 있더라고.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실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응? 왜, 왜? 응? 뭐라 그랬겨? 잊을 수 없다 해도 세월에 묻어야지. 그 다음, 엇갈린 운명을 접고 접으며 여기까지 갔죠? 남남으로 네, 돌아갈 시간 가야 했다. 그 다음에 잊어야 했다. 그 다음에 사랑의 갈림길에서 아니 이별의 기로에서 네,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네? 사랑의 갈림길에서 돌아섰다. 아, 보내야 했다. 여기가 보세요. 이 절이 어디까지 왔어요? 이별의 기로에서까지 왔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별의 기로 위에 코다가 있어요, 코다. 코다 표시 있죠? 네, 자, 집중하세요. 코다 표시. 예, 네, 우주선 같이 생긴 표시가 있어요. 이별의 기로의 위에. 그 다음에 이거 똑같은 표시가 어디 있어요?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어요. 우주선 같이 이렇게 생긴 표시. 그 뭐예요? 요거는 뛰어넘어라. 예,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부르지 말아야. 어디야? 돌아갈 시간. 가야 했다. 여기 잊어야 했다. 사랑의 갈림길에서 여기로 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돌아섰다. 보내야 했다. 그 다음에 이별의 기로에서 이리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나? 그냥 부르면 부르는 거예요. 근데 네, 놀이기실 다니면 부르면 부르는 것대로 가면 안 돼요. 이제는 예,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구나 라고 알고 가셔야 좋은 겨. 자, 2절 가볼게요. 2절 다시. 오래